황교안 캠프의 장소를 옮겼습니다. 아시는 대로 영등포에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용산역, 신용산역과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에 새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힘을 합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언론인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제 언론도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모임, 리비클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십 비전 스쿨, 리비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 청년들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지금 이제 리비클 과정 훈련 중에 있죠. 일종의 현장 연수 개념으로 저를 찾아와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과제는 지금 악법 퇴치랄까? 악법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조직은 자유입법감사본부. 자유입법감사본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입법들, 잘못된 법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또 지켜내는 이런 본부를 만들겠다. 아주 뜻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저의 생각들을 많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교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교에서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합한 조직들이죠. 그 총회장, 회장을 대표되는 분을 오늘 또 만나고 그 그룹의 임원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함께 하자, 그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어서 교수님들도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본인들도 함께 하시겠다. 또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몇 분인데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할 것이다. 뭐 이런 고무적인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다시 좀 어려워지는 이런 느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방대와 저의 캠프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4년 초가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사방에 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캠프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이 혼란에 좀 처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부방대는 살아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